제주의 숨은 비경 수월봉이 있는 고산리에 선정된 14호점을 찾아가 봤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만난 김재현 사장. 하지만 호텔리어들로부터 시작된 위생점검과 시설점검, 그리고 영세한 식당으로 전락해버린 14호점의 음식 맛도 점검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특급 호텔리어들이 평가한 14호점의 음식 맛은 어땠을까요? 모두가 심상치 않은 표정을 지었는데요. 접시는 큰데 그에 반해서 음식이 너무 왜소해 보인다, 이런 거? 딱 먹고 싶어 더 먹을 생각이 없는데. 180도 완전 다 뒤집어 엎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이 최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은 14호점. 과연 오늘은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차렷! 네! 잘! 잘! 바로! 내 집 앞에 있는 동네 식당을 대한민국 최고의 맛집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우리는 전열식당의 맛있는 제조! 회장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왜 통촉은 먹고 침은 먹고 뭐하는 거야 지금? 회장님, 지난주 14호점에서 있었던 일 기억나세요? 어떤 일이요? 14호점 무슨 일? 어머니와의 영상통화! 맞아요! 그 감동의 영상통화! 어머니! 아이고 아빠가! 이상해. 아이고 보고 싶다! 아이고.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던 그 슬픈 통화. 이곳이 어디예요? 공항이잖아요. 제주국제공항. 어젯밤에 제가 강성원 지배인한테 1급 비밀을 입수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14호점에 아드님 너무 보고 싶어하는 어머님이 이제 곧 도착하실 거예요. 야, 이게 간만에 할 뻔했구만. 네, 제가 또 한다면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모시러 가야죠. 그래서 빨리 가야죠, 어머니 모시러. 잠깐만요. 지금 어머님 도착하셔가지고 지금 배웅 가셔야 돼. 어제 오셨다고요? 어제? 아니 뭐야, 어제 도착하신 거였어? 아니 저 강성원 지배인이 제주에 온다고 했어요. 도착한다고 이제 곧 아들. 제대로 된 정보가 하나도 없어. 너한테 꼭 이런 박수 한번 주고 싶었어. 박수! 가버려,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아, 강성원 집에 지금 나 도착한다 해놓고 지금 아, 야, 넷!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공항 갔다 오느라고 늦은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아, 강지배님 지금 정말 얘기했어요. 오신다고. 강지배님 지금 여기 지금 있는 거야 지금? 있겠죠? 응. 뭐야? 클로우즈도 못 찾았고. 근데요. 이거 진짜 불안한데. 아니 대체. 그럴 일 없어요. 진짜 진심이야 이거. 대체? 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아 여기. 아 내일 내일. 아 강지배님. 아 시간 몇 시에 와요 맨날. 어머님을 언제 빼돌린 거예요? 아 얘기했잖아. 그 분명히 들었죠. 어머니 오신다고. 그래서 저희는 오전에 어머니 배웅하러 공항까지 갔다 왔잖아요 지금. 오늘요? 금방! 난 어제? 누가 얘기했어요? 아 피디한테 얘기했죠 당연히. 저한테. 그나저나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의 대화를 공유하시는 우리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누구세요? 저요. 어머니. 누구세요? 어머니 어머니. 우리 그 지난주에 전화기로 영상통화 했었잖아요. 그때 어머님이 이러셨잖아요. 아이고 우리 아들아 보고 싶다. 아이고 아빠가. 이상해. 아이고 보고 싶다. 왜 울어. 그때 우리 같이 통화했던 사람들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못 맞고 감사합니다. 어디서 온 줄 알고 있는데 안 힘드셨어요? 아유, 아들을 위해서 오니까는 네. 힘든 줄도 모르고 왔습니다. 아니 근데 어머니 그때는 분명히 눈
이렇게 화장을 하지 않았었는데 맞아요. 오늘 왜 이렇게 곱게 이렇게 뭐가 다른 것 같아? 예, 소식을 들으니까 그렇게 고마운 양반들이 저를 도와준다 그래서 부모로서 꺼주리 해가지 하면 꺼주리 해가지 하면 기분이 나쁠까 봐서 머리도 새로 하고 오늘 화장도 하고 그리고 여기 내려왔습니다. 이야. 어머님네 가게가 네. 맛있는 제주 14호점에 네. 선정이 되셨습니다. 아, 저희가 엄청나게 힘들게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에서 네. 또 아예 제주도까지 이 먼 거리를 지금 어떻게 어머님을 모시고 오신 거예요? 아 저번 주에 네. 그 아드님 사장님하고 이제 어머니가 통상 화장통한 걸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뿐만 아니라 다 느꼈을 거예요. 너무 그냥 좀 짠한 그때 이현대가 네. 울고 난리였더라고요. 네. 가져오시고 그래서 너무 짠했는데 어머님이 아드님을 너무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 같아서 네. 네. 오늘 하루 좀 준비했습니다. 어머님이 제주도 지금 내려오신 지 2년이 넘었거든요. 네. 그동안 이 가게를 운영한다고 관광지라든지 이 근래 이 근처에 있는 관광지 한 군데도 가신 것 같아요. 네. 아, 이 옆에 뭐 차기도 그렇죠. 있고 여기 뭐 박물관도 있고 좋은 네, 게 많은데. 네. 어머니 실제 뭐 이 주변에 관광지 아들이랑 같이 여행하신 적 없으세요? 없습니다. 아니 저는... 부유자 부유자래 부유자 부유자. 아니 모두 이해도 한 번도 없으세요? 제가 시방 82살인데 82년 될 때까지 한 번도 관광이라는 걸 가본 역사도 없고. 아니 일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이 가게를 잘 되나 못 되나 하고 붙들고 하다 보니까 관광 갈 시간도 없고 나 이 배 같은 문 밖에도 나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여유가 없이 좀 이렇게 달려오셨던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그 혈색이랑 네. 오늘의 안색 자체가 완전히 다르세요, 사장님. 180도 완전 다 뒤집어 엎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이 최악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아, 지난주에는 굉장히 약간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좀 이 외롭고 그리고 또 혼났잖아요. 왜? 네. 안정감이랄까? 편안해 보이세요. 왜? 네. 확실합니다. 마마보이예요. 마마보이예요. 확실해. 어머니는 아드님을 뵙고 오랜만에 뵈니까 어떠세요? 아유 그래야 뭐 말할 수 없이 그렇게 아주 보고 잠들기 전에는 생각하고 보고 싶죠. 아유. 저는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혼자서 아. 이것이 아니 저 형제가 몇 명이에요 형제가? 아들 하나면 아닌 거 아니에요? 아들 딸 6남매 아들 딸 6남매? 6남매 중에서? 그래서 그동안 얘가 막내인데 네. 고상을 엄마하고 말할 수 없이 아. 내가 키웠는데 이렇게 혼자 고상하는 게 마음에 나는 여기 아주 가슴에 그냥 병 들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정말 여태 예, 자정 전까지 잠도 못 주무실 정도로 자식 사랑이 정말 뜨겁습니다. 오늘 여행 첫 번째 네. 코스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네, 오늘 이번 이 첫 번째 코스는 수원 비경이죠. 수월봉으로 가겠습니다. 아, 수월봉으로 갈 수 없죠. 바람이 들려요, 수월봉. 네. 나 실제 괴로운다. 항상 이 노래는 누가 잘못된 것 같아. 아니 역시 네. 역시 이곳에서 수월봉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네요. 어때요 지금 바다 딱 보니까? 시원하죠. 아 근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어머님
근데 지금 돈까지는 못 올라오셨어요 지금. 저 차에 지금 저기 이게 좀 안타깝긴 한. 일단은 우리가 눈에 많이 좀 담아갑시다. 예. 네. 현대원. 네. 딱 보니까 어때? 수월봉. 일단 뭐 수월봉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수월봉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오, 뭔가 다들 모르시죠? 강진이 모르시죠? 네, 모르겠는데. 수월봉. 너 최고. 따봉. 그러니까 부산의 따봉 이렇게 해서 수월봉이라 불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네. 누구십니까? 남의 동네 와서 남의 동네 이름을 함부로 갖고 이렇게 논의하시는 분이? 아니 그런 그쪽은 누구세요? 누가 그렇게 잘하셨을까? 누가 제가 하는 건데 제가 이 친구가 해박해요. 해박해. 이 지역에 대해서 해박해. 저보다 잘할까요? 아 그런데 다 정도 오셔가지고 누구세요? 어, 관광객과 도시가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요 네. 이 마을에서 네. 자고 자랐기 때문에 네. 이 마을에 대해서 저보다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나와보세요. 네. 다른 수업은 어 해설사입니다. 아하 이명숙 문화해설사를 소개합니다. 아 최대입니다. 오 아니 어쩐지 저한테 혼내키실만하네. 일단은 어림잡아도 수월봉이 봉이 따봉의 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수월봉 이 이름의 유래는 뭔가요? 지금 우리 오늘 어머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시죠? 맞아요. 그럼 우리 아드님이 열심히 야근해서 아마 들였을 거예요. 네, 그렇죠? 병원도 보시고 하고. 바로 고산마을의 여지에 현재 이분들처럼 어머니와 남매가 같이 살고 있었어요. 오, 오. 아주 오랜 옛날, 수월이라는 처녀와 녹고라는 오빠가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불치의 병에 걸려 있었고 수월이와 녹고 남매는 그런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 약초를 찾아 나섰다. 하지만 약초는 험한 바위 벼랑에 자라고 있었다. 수월이가 내려가 약초를 캐는 동안 녹고가 손을 잡고 있었는데 약초를 캐자 너무 기뻐 그만 수월이의 손을 놓고 말았다. 수월이가 떨어져서 죽자 오빠 녹고는 슬퍼하며 울음을 그칠 줄 몰랐는데 그 눈물이 샘물이 되어 오늘날 녹고물이 되었다고 한다. 아 그래서 녹고매 네, 그러다가 나중에 수월봉이라는 이름을 수월이의 슬픔을 따가지고 수월봉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야, 이렇게 왜 따봉이라고 했을까요? 아니 그래도 그 수월봉에 왔다 가신 분들이 네. 올라갔다 내려오시면 따봉 좋아요. 그래서 수월이야 따봉이죠. 아니 근데 나 진짜 이 사연까지 들으니까 우리 어떤 그 사연과 좀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녹고의 얼굴을 보실까요? 녹고의 얼굴을 보실게요. 자 녹고의 얼굴이 여기 있습니다. 아 이게 사람 코 이렇게 있고 입 있고 눈 있고 네. 우와 아, 녹고의 얼굴이에요. 왜 어, 너무 좋아. 아니 그나저나 이분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고산이를 안다면 아실 거예요. 당연하죠. 모르면 안 되잖아요. 알고 계시는구나. 자, 네. 이분의 옆모습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누구냐면 바로 녹고예요. 녹고네요? 녹고예요. 녹고네요? 같이 생겼어. 이형 형이 똑같이 생겼어. 진짜 녹이랑 생겼네. 자, 우리 맛있는 제주의 우리 효자. 예. 네. 14호점의 사장님이십니다. 예. 여기가 이제 우리와 함께 한 달 뒤에 정말 대단한 맛집으로 재탄생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요 해설사님 어머님이 갑자기 정말 이 녹고의 어머니처럼 네, 편찮으셔서 지금 한동안 거동도 불편하시고 네. 지금도 여기 못 올라오시고 저 밑에 계신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럼요. 아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게 네. 고산 비상대 비상대로 올라가시면 한 번 더 올라오겠어요. 거기는 우리 어르신도 함께 올라가시는 네. 건가요?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산 비상대로 한번 가보시죠. 야 이제 어머니랑 같이 가시는 거잖아요. 네. 자 녹고랑 정말 닮으셨어요. 진짜로. 저기 뭐야? 우리가 아까 저기 보면 너무 높아서 네. 못 올라가서 좀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엘리베이터 탁 하고 지금 전망대에 딱 올라와서
펼쳐지는 바다를 쫙 보니까 그게 말이야. 어떠세요? 안 보이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게 없지 아주. 아니 근데 이거 봐 어머니. 예. 이거 여기 이 동네에 대한 이야기보다가 오늘 밤까지 가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많은 사연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몰랐죠. 아우 제가 보니까 지금 간단하게 핵심만 뽑아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누가 준비했어? 제가요. 혹시 미션? 그렇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고산일을 파헤쳐라. 14호점 사장님과 잘잘 특공대 두 명씩 팀을 정한 후 각 문제에 대한 정답을 맞히면 됩니다. 단, 틀릴 때마다 달콤한 크림 펀치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과연 오늘의 승자는 네게. 자, 그럼 지금부터 맛있는 제주 14호점에 위치한 고산일을 알아보는 퀴즈를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구호, 구호 뭐라고 할 거예요? 저는요, 고산지역, 고산지역. 나는 고산지역에 14호점이 있으니까 14호점! 네, 문제는 제가 내고요. 우연 설명은 우리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이곳 수월봉은 흔히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요. 일명 바람의 땡땡이라고 불립니다. 땡땡은 객관식입니다. 1번 언덕, 2번 고름, 3번 고향. 정답을 고산. 자, 하나 둘 셋. 1번 언덕. 여기는 아무래도 우리 마음의 고향. 바람한테도 고향이지. 수월봉은 바람의 고향. 예. 맞죠? 예, 맞아요. 네. 아, 저희는 3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의 고향. 네, 정답은 1번 언덕입니다. 숟가락으로 코를 때리시면 안 되고요. 큰일 나요. 손을 내리하고 손을 주는 거예요. 맞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이 크림을 정면으로 차라리 맞으면 기분이 괜찮을 건데 측면에 맞으니까 상당히 기분이 안 좋네요. 바람의 고양이 성산이랑 헷갈려요. 자, 다음 문제 주시죠. OX 퀴즈이기 때문에 뭐 누가 틀렸다 맞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제 어머님과 아들의 대결로 마지막 승부를 가릴까? 그럼 저희는 문제 맞추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조용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 수월봉 앞으로 보이는 섬, 바로 차귀도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차귀도에는요, 사람이 살고 있다, 없다. OX! 하나, 둘, 셋! 셋! 안 산다. X! 우리 아드님은? 오! 오! 나 보이겠다, 한 채도 안 보이겠다. 한 채도 없어, 지금 집에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아니, 그 집 있잖아, 뒷부분 넘어가면 있잖아. 없어, 없어, 없어. 정답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정답은? 정답은 X가 맞습니다. 아! X! 저곳은요, 예전에 1911년에서부터 1970년대까지 7~8가구가 살았습니다. 감정 사건이 발발하는 관계로 인하여 도에서 철거 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주민이 섬을 떠나면서 현재 무인도입니다. 그렇지만 2010년도 유네스코 세계 지리공으로 등재가 된 이후로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입도를 합니다. 아이, 좋습니다. 몇 문제 안 하고 끝났는데 지금 차기도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살고 있는지 집은 없는지 파악하러 가시죠 지금. 네. 따라오세요. 차기도 천천히 좀 빨리 오세요. 아니 현대원 너 너무 흥분한 거 아니니? 아 빨리 오세요. 제가 직접 차기도 안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사람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눈
온도로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웬일이야? 어. 근데 진짜 차기도 선생님 왔네 이거. 만약 갔는데 사람 살고 있어요. 어. 집 있어요. 그럼 대장님이 양품으로 그냥 마스크를 맞는 거예요. 아니 진짜 근데 차기도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어, 저 여기 지금 대표에서 왔는데 차기도 들어가. 아우 차기도 들어가야 되겠네. 오, 야 여기 진짜 맥주소네. 진짜. 사장님, 예. 혹시 차계도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못 들어가. 아니 들어가보지 않은 사람. 나도 안 가봤어. 산다고 아까 오 이렇게 하신 거예요. 현대는 두 번째 이벤트입니다. 포도 관광을 지금 차계도에 가서 할 건데. 오, 네가 써. 예약은 다 끝났죠. 우리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어머니까지 일곱 명 거를 네가 다 쓴다고? 진짜? 우리 촬영 스태프분들 거까지 다? 아 그만 말해, 빨리 들어가시면 돼요. 아 진짜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아니 뭐야 지금 문 닫혀 있는 거야? 아무도 없어. 안 지금 신문기 이어져 있고 지금 물도 다 꺼져 있고 지금 오늘 피디님 어떻게 된 거예요? 설마 아, 이렇게 보니까요 너무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폴란드 입으로 출항이 안 된답니다. 예약을 했다면서요? 예약을 했다. 예약을 했다. 예약을 했다. 예약했다며. 넌 조용하고 뭐, 있어. 이제 그만. 못 믿어서 혹시나는 마음에 혹시나. 그래서 체험을 딱 줬어. 그래 미리 체험을 갖고 그러면 혹시는 예약은 해놨어. 아 바람이 불고 풍랑주 입었 때는 네가 별보다는 실내. 아니 아까 소리를 어디서 이제 나 너무 어리게. 모처럼만인가 아니면 난생 처음인가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 어떠세요? 저는 어머니 배 밖에 나와서 82년이 됐어도 생전 처음 이런 구경을 해서 너무 감사하고 뭐 뭐라고 기쁜 말을 어디다 다 말할 수가 없지. 웬일이야 웬일이야.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서 이런 경험이 우리 어머니 뱃속.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엄마가 거울이고 자식에 대해서 엄마가 거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하고 똑같은 걸 구경을 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웬일이야 웬일. 사장님 우리 끝으로 네. 이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머님은 자식에게 거울과 같은 존재다. 네. 어머님은 어떤 거울이었나요? 저의 모든 인생을 지켜준 큰 거울. 좋은 기분을 모아서 네. 이제부터 혹독한 요리 배우는 이제 순서부터 막 네? 나아갈 길이 험나네요. 자신 있으시죠? 어머니한테 약속 한번 해주세요. 꼭 재기해서 꼭 성공하겠습니다. 네. 그래 성공해봐라. 덕분에 지가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이런 구경도 잘하고 좋은 소식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눈물이 그냥 콧밥 튀어요. 네 앞으로 또 이제 기쁨의 눈물을 한 달 넘게 이제 흘려야 됩니다. 자 내 집 앞에 있는 동네 식당을 대한민국 최고의 맛집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여기는 제주도군의 맛있는 제주.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둘 셋. 아 좋습니다. 그렇게 새똥 맛드시면.